브라질의 36농업학교는 아마존 밀림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부의 아마조나스주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열대우림과 그 길이가 7,000km에 달하는 아마존 강으로 유명합니다. 36농업학교는 1964년 아마조나스 주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마나우스에 설립되었습니다. 규정의 넓이가 약 756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특징인 농업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재 사망구루의 아사이 나무를 키우고 있고 우유와 계란, 채소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목도 다양하고 생산량도 많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농업 분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에는 쿠푸아스, 아사이 등 다양한 과실수들이 자랍니다. 이 과일들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아사이는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모양은 특이하지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쿠푸아스는 단맛과 은근한 신맛을 갖춘 상큼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주스나 크림으로 즐기는 과일이죠. 아주 섬세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이 학교에 재학하는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은 전원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오랫동안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넓은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예배당은 아주 좁고 불편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넓은 공간, 예배를 위해 잘 준비된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이 교회의 헌당식에 참석했을 때 함께 고생한 기억이 떠올라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14년 세계교회는 13째 안식일 학교 헌금을 활용해 이 학교에 500석 규모의 교회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할 아름다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80년경부터 이 학교에 근무해온 호세 브라질은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이 교회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모두의 땀이 어려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교회의 건립에 손을 보태고 또 응원한 결과 이처럼 큰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개교일에 약 50년의 꿈이 드디어 성취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봉헌된 교회는 이제 학생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심어주고 복음 전도자로 성장시키는 핵심 시설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곳곳에서 학생들의 찬양 소리,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을 거쳐간 학생들은 아마존 지역과 브라질 전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마을 주민의 98%가 재림교인이었던 아마존 강변의 한 마을 출신입니다. 저 또한 캠퍼스 내 교회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해 함께 벽돌과 자갈을 나르며 힘을 보탠 나날들은 잊지 못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 교회는 재림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훈련과 자문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이 활동을 통해 선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36농업학교라는 이름의 선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변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수한 교육기관이자 아마존 복음 선교 사업을 이끄는 선교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0명의 재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졸업 이후 각 지역교회로 흩어져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50년간의 길고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져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세계 전역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저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건립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지 간절한 소망과 꿈들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교정에 아름다운 교회를 선물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